멀리서 금속이 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절뚝이는 형체가 너의 길을 막았다. 이랴! 탐강자 납셨다! 상황극 잘하시네 저분!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인스크립션이라는 스팀에서 새롭게 출시한 TCG 카드 게임입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공포 카드 게임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찍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서 일단 짧은 분량으로나마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또 다른 도전자, 실로 오랜만이군. 다람쥐 카드를 내거라. 이제 담비를 내거라. 뭐야, 귀여워. 담비는 한 개의 피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수지. 명예로운 죽음이군. 담비를 내거라. 늑대는 희생양이 둘 필요하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종을 울려 네 턴을 종료하고 전투를 개시하라. 네 담비 앞엔 아무도 없다. 좌측 하단의 숫자는 공격력이다. 1이지. 담비는 내게 일에 피해를 입혔다. 이는 저울에 더해졌다. 내 쪽에 저울이 바닥에 닿으면 네 승리다. 이렇게 말이다. 나의 턴이다. 너의 담비가 내 코요태 앞에 섰다. 코요태가 담비에게 2의 피해를 입혔다. 담비의 체력 2가 내려간다는 말이다. 체력이 0이 된 피조물은 사망한다. 다시 너희의 턴이다. 덱에서 한 장을 뽑거나 다시 다람쥐를 뽑아라. 정말로 무모하구나. 그 늑대 카드를 내려면 2의 다른 피조물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중이기 때문에 넘기겠다. 니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뽑았다. 남은 건 다람쥐뿐이다. 다람쥐는 희생양이 필요 없고 무조건 낼 수 있는 일종의 업그레이드 덱이군요. 데미지는 0이고 이제 이 두 개를 희생해서 늑대를 낼 수 있군요. 민물 거북을 낼 수도 있고요. 피통이 6이고 데미지가 1이군요. 늑대는 데미지가 높지만 피가 굉장히 적고. 걱정 말거라. 그 짐승은 희생되었으나 덱에서 제거되진 않았다. 놈의 고난은 진실되었자. 하지만 다시 만날 것이다. 냐. 그림이 귀여워 뭔가. 3 가해진 피해량은 3 저울의 무게로 전환된다. 넘긴다. 이 승부는 너의 승리다.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너의 이야기를 되짚어보자. 오, 그래. 너는 깊은 숲에서 길을 잃었고 하나의 길이 드러났다. 두 토착 생물이 머뭇거리며 너에게 접근했다. 부식성 독사, 놈의 독리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이 불쌍한 놈을 희생해도 죽지 않는다. 옷? 한 개의 카드만이 네 시시한 덱에 들어가리라.
고양이. 또 다른 피조물이 네 행렬에 참여했다. 숲의 몇 피조물은 너를 따라오려는 듯 보였다. 너는 버려진 자루를 발견했다. 너는 병에 담긴 다람쥐를 찾았다. 긴급할 때 부수거라.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유용한 도구지. 이것으로는 저울을 기울여도 된다. 세 개 이상은 들 수 없다. 지금 사용할 수 없다. 너는 험난한 지형을 건너던 중 습격당했다. 나를 희생했구나. 내가 자는 도중에 말이야. 올바른 수였어. 알겠어. 혹시 날 도와줄 거야? 차례로 와봐라. 일단은 장단 맞춰줘. 이제 내 수를 미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끼 늑대를 여기에다가 낸다는 뜻이구나. 나무 밑동은 방벽 같은 느낌이네요. 내 쪽에도 바위가 있네. 저 턴에는 카드를 뽑을 수 없다. 시작이군. 야망가 새끼 늑대를 조심하라. 빠르게 자라니. 어? 뭐야, 늑대 자랐어. 공수박쥐는 피조물을 넘어 직접 공격한다. 아! 늑대. 하지만 둘 자리가 없다. 늑대로 바꾸자. 이번에도 늑대. 늑대를 담비와 고양이를 희생해서 늑대를 막고 되지 않을까? 너는 승리하였고 이제는 피에 물든 지형을 걸어갔다. 어린 새끼 늑대 한 턴 이후에 늑대로 자란다. 나약한 참새, 하찮지만 값싼 비행생물이다. 새끼 늑대는 코스트가 1이군요. 새끼 늑대로 갈게요. 너는 안개 속 기이한 돌들을 발견하였다. 너는 충동적으로 값진 희생양을 골랐다. 영원히 사라질 카드를. 어? 취소할 순 없는 거야? 아 이런... 아 난 이 둘의 조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고른 거였는데. 너는 네 무리를 보고 건강한 숙주를 골랐다. 나를 뽑아. 얘 왜 말할 줄 알아? 이거 강화하면 어떻게 돼? 이거 강화되는 거 맞죠? 이걸 희생해서. 뭐 이제 새끼 늑대의 영혼은 고양이 안에 깃들었다. 강화해서 데미지가 1 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햇병아리,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보드에서 한 턴이 지나면 더 강력해진다. 허어! 좋은 거잖아?
뭐야? 나의 도템을 모아라. 나의 개카드에 공수도장을 새길 것이다. 돌돌 떠는데요? 주인공이? 이게 뭐야?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맞은편의 피조물을 무시하고 적을 직접 공격한다. 다시 말해줘야 하나? 아이템이 도움이 될지도. 나의 토템이 코요테에게 비행의 능력을 부여했도다. 턴이 지날수록 강력해진다고 했어. 4의 피해 많이 피면 너희의 승리다. 놈은 완전 미쳤어. 너도 봤지? 규칙을 무시하고 있잖아. 한심하지 정말. 그만. 날 괴롭히기 위해 데리고 다니지. 이게 왜 인격체가 있어요? 난 뭐 어차피 지금 낼 게 없지 않나? 아, 생각하고 다시 판에 올랐어. 이러면은 뭐 무조건 이기겠네. 아직 아니네. 딱 한 대. 데미지가 한 대 모자라. 늑대. 제법이구나. 너는 이번 시련도 살아남았다. 나무를 두드려라. 괴물같은 회색꽃, 형태만 봐도 효과를 알겠지. 자긍심 넘치는 늑대, 포악한 경쟁자이지. 뭐지 이게? 이게 뭐지? 되게 중독성 있어요, 이거 건드리는 거. 탈모사 해볼까? 여기 써있네. 뷰라고. 못 아프리니까 뭐 휴식 취할 것 같고. 뷰로 가봐야지. 아, 뷰가 강화구나. 아, 나 내 카드 희생하기 싫어. 아, 뭐야. 왜 자꾸 카드 얻자마자 다시 집어넣으래. 꽉 치게. 내가 가지. 참 영광이구만. 어, 중독 효과. 아, 그럼 뱀 없어져도 되지.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돌파구가 있어. 분명 어딘가 있어. 이 역겨운 오두막 안에. Be silent while I will tear you. 조용하지 않으면 널 찢어 죽여버릴 것이야. 조용. 울고 있는데? 귀여워. 죽음의 손길.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한 피조물은 즉시 사망한다. 개사기인데? 일단 처음 시작은 무조건 다람쥐, 엔드, 희생, 고양이. 엔드, 고양이, 희생, 담비. 하필 여기? 확신해? 어? 짜잔. 어? 아, 몰라. 일단 해보자. 아, 그렇구만, 그렇구만. 개 손해봤네. 큰일 났네.
어우, 곰은 사람을 찢어. 이거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졌는데? 너의 패배다. 여기서 교훈을 배우거라. 그나마 나의 실망이 완화되도록. 길이 파라. 테이블에서 일어나거라. 문 옆통위에 양초? 뭐 어떻게 움직여? 잘 맞는가? 아이고, 뭘! 어? 무서워. 눈 찌르기. 켜켜켜켜. 여기로 가져오너라. 여기 다시 앉거라. 설명해줄 것이 있다. 금방은 너에게 허락된 두 번의 실수 중 하나였다. 한 번만 더 하면 난 너를 희생해야만 한다. 자, 어디까지 했지? 이게 목숨이군요. 정관하는 황소개구리 폴짝뛰어 비행 공격을 막아낸다. 손가락질 받는 스컹크, 그 악취는 적의 공격력을 약화한다. 구린내. 이 도장을 담은 카드에 맞은 편의 피조물은 공격력을 1 잃는다. 스컹크가 굳어 보인다고? 난 제일 좋아 보이는데? 너는 소규모의 생존자들을 마주쳤다. 굶주림으로 쪼그라든 얼굴들이 모닥불주위에 모여있었다. 그들은 너의 피조물들을 보더니 오라고 손짓하였다. 와라, 네 피조물 하나를 불을 쬐어줘. 하나가 말했다. 수치를 불을 쬐어줘. 그럼 놈의 공격력 수치를 강화할 거야. 다른 자가 말했다. 너는 한 생존자가 침을 흘리는 것을 발견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공격력이 강화되거나 희생되거나인가? 그럴 리가. 체력을 1 깎고 공격력을 얻는 건가? 그런 걸지도. 공격력이 1 올랐어. 불길은 딱한 스컹크를 비춰 놈의 공격력 수치를 강화했다. 생존자 하나가 놈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다른 하나는 이를 드러냈다. 한마디도 없이 너는 불가에서 스컹크 카드를 집어들고 떠났다. 오, 큰일 날 뻔했다. 아, 이게 확률인가 본데? 희생되거나 공격력이 오르거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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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늘한 안개가 가라앉으면 나무들이 네 주변을 좁혀드는 것만 같았다. 저 멀리서 금속이 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절뚝이는 형체가 너의 길을 막았다. 이랴! 탐강자 납셨다! 상황극 잘하시네, 저분! 완전 내 스타일인데? 뭐야, 이건?
질주자. 주인의 턴이 끝날 때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도장에 새겨진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공간이 공격당할 상황에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그 자리로가 대신 피해를 받는다. 아, 탱커용이구나. 죽는다 늑대. 얘 뭐 지 멋대로 움직이네. 쉬울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카드에 황금이 있으라. 에? 황금! 황금을 캐냈다! 이게 뭐야? 공간이 부족하다. 그 카드를 놓을 곳이 없다. 뭐야? 잡아! 쟤 또 그거 탐광자 하고 있어? 쉬운 보스지. 노세가 핵심이야. 예? 잠깐만, 얘 뭐야? 빈 공간의 맞은편에 피조물이 놓이면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그 빈 공간으로 움직인다. 너의 황금 덩어리는 희생될 수 없다. 근데 맞겠는데. 그래. 일단 몸빵. 어? 아, 노세가 괘씸 무상한 내 노세.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뭐야 이거? 무스 황소개구리. 엄청 강력하네요, 지금 보니까. 속전 속결! 기다려봐. 스컹크로 데미지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죽음의 손길 때문에.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공격한 피조물은 즉시 사망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얘를 빨리 없애야 되잖아. 아, 공격력이 0이 되면 공격을 안 해요? 그런 건 빨리 얘기해줘야지. 됐어, 다음 턴. 대기. 피가 2지 0, 2짜리 다람쥐를 여기다가 놓고 무스를 둬볼까?
다람쥐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희생당할 때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거예요. 얘도 지금 표정이 다 안 좋잖아요. 그냥 안 좋네 얘는. 황소개구리로 여기를 대체한 다음에 살모사를 잡고 됐다. 다시 네 촛불을 밝히도록 하지. 아직은 날 죽일 때가 아니니. 보스전이 끝나면은 촛불이 불이 밝는구나. 보스를 이겨낸 자는 한동안 없었거늘 너에게 주어질 보상은 레어 카드를 선택할 기회이다. 신중히 결정하거라. 크게 특별할 것 없는 종이지. 한 턴이 지나면 더 강력해진다. 이상한 요청. 이 야수와 같은 힘은 설명이 필요 없지. 희생양이 네 개나 필요해. 오라요레! 거의 못 쓰겠다 저건. 한심한 머저리. 너라면 쓸모를 찾을 수 있을까? 머저리인데 코스트가 없네. 나 우라율린 절대 안 쓸 겁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머저리가 좀 끌리는데. 내가 얼간이니까 동료잖아? 오케이. 훈수 두지마! 아니야 훈수 더 할 거면 유료 훈수로 해주세요. 녹화 중 아니니까 유료 훈수 환영. 탐광자의 곡괭이 소리가 귀를 맴돌았고 너는 계속하였다. 부패와 부식의 악취가 습한 공기에 감돌았다. 매 걸음마다 근방에서 미끄러지거나 기어가는 소리가 났다. 너는 조심스럽게 습지에 진입한다.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직한 거북이 거의 뚫을 수 없는 방어자이다. 열정적인 사막이 개대는 발톱으로 좌우를 공격한다.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맞은편의 좌측과 우측만을 공격한다. 이게 뭐지? 왜 가려져 있어요? 제발 그만해! 어? 가방을 내가 안 가본 것 같은데 맞아요? 아이템을 3개 이상 지닐 순 없다. 넌 3개가 있으니 대신 내 친구의 선물을 받지 않겠나. 신중한 짐꾼쥐, 좋은 팩의 힘을 얕보지 말거라. 짐꾼쥐 싸구려 장신구.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낼 때 3개의 아이템이 없을 경우 임의 아이템을 받는다. 아이템이 계속 제공되나 보네요. 설모사 알파 리더. 이 도장을 담은 카드에 근접한 피조물들의 공격력이 1 오른다. 뭐? 좀 무서운 녀석이네. 머저리는 끝났고 일단 덱에서 내려와야 공격이 가능하니까.
어때? 저 황소개구리는 죽었고 방울뱀 데미지가 3이야? 미친 거 아니에요? 아오. 아니 데미지가 4야! 사막이 일로 못 옮기니? 플레인이 아이템 써요. 아 그래 아이템을 쓸 때가 왔다. 일단 급한 불부터 방울뱀 없애고 고양이다. 어? 뭐야 게임이 끝났네? 다행이다. 가죽을 팔려는 덧사냥꾼이 너의 앞길을 막아섰다. 그의 외모는 어딘가 기이한 구석이 있지만 너는 그의 상품에 정신이 팔려버렸다. 요 가죽 좀 보실란가? 덧사냥꾼은 이빨로 거래했다. 전투에서 모은 것이다. 전투에서 초과 데미지를 주면은 그게 이빨로 환전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거래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 황금가죽. 이빨은 승리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피해를 입히면 얻을 수 있다. 지금 알려주네 그걸. 가죽 가져가 보구려. 공짜로. 질 좋은 거 보이남? 어? 떠나는 건감? 제발 내 가죽 좀 봐야! 거래가 된 거야? 가져갈 생각 없었는데? 그냥 보려고 누른 건데? 황금 가죽만 가져가자. 자, 거래해줘서 고마워! 사내는 너에게 가죽의 질을 보장했다. 싸움에서 무용지물일 것 같지만 그는 더 가면 나오는 상인이 비싼 값에 사들여줄 거란 말했다. 필요하다 싶을 때 이것으로 내 카드 하나를 자를 수 있다. 하나 골라. 가죽은 나중에 카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황금 가죽만 레어 카드랑 교환 가능하고요. 야 훈수 5,000원 이상! 중대한 훈수를 1,000원으로 퉁칠라 그래? 이거는 그냥 이제 이판 승리고 이거는 이제 카드를 없애는 용도군요. 다람쥐 다 썼는데 이거 써봐야지. 강력한 아이템 이걸 돌리면 난 다음 턴을 넘긴다. 왜 이렇게 아이템을 계속 줘? 나도 강력한 아이템 챙길 테야. 아이템 3개가 9개가 무겁던 너는 갈 길을 갔다. 공수 수생.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상대의 턴에 잠수한다. 잠수하는 동안 맞은편의 피조물은 직접 공격한다. 아 그러니까 이 카드가 잠깐 숨는단 뜻이구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토끼 가죽도 낼 수 있어? 카드가 너무 많은데? 쓸데없이. 가죽 이거 없어지지 않죠? 여기에서 만약에 희생돼도 머저리는 지금 희생하기 너무 아깝고. 오 데미지 1씩 주네.
아, 그리고 난 여기 저울에 올려지는 게 주사위인 줄 알았는데 이빨이었구나. 아, 이거 잠수해서 얘 공격이 안 돼, 이렇게? 그럼 본체를 때리겠네? 세 개의 아이템이 없을 경우 임의 아이템을 받는다. 아! 아, 뭐야! 으아! 아, 이런 용도였어? 헐. 정당하게 입혀낸 피해구나. 정말로 그리할 줄은 몰랐거나. 아니, 난 이 벤치 자체를 여기다 올려놓는 건 줄 알았는데 이빨 하나를 뽑아서 여기에 올려놓는 거였구나. 으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 이 코스트네. 지금 알았어. 자, 됐다. 어저리. 아, 이거는 그냥 죽창들로 빨리빨리 조지는 게임이네. 얘네 계속 잠수 타니까 본질을 파악했어. 도끼 가죽에서 비를 가져올 순 없다. 뭐 줬어? 하피에 세 다리 부채. 사용자에게 이 턴에 너의 피조물들이 공수도장에 있는 것처럼 공격할 것이다. 이거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맞은편에 피조물을 무시하고 적을 직접 공격한다. 어? 잠겨져 있는 게 맞네. 아, 아직도 안 되나? 으아. 이번 턴에 끝내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민물 거북이 나왔네? 한 턴 쉬자. 다음 턴은 넘기도록 하지. 내 턴은 의무적으로 넘기겠다. 황금 가죽. 자, 한번 때려봐라! 어차피 게임 끝났죠? 나 지금 쓸데없는 카드가 너무 많아. 너는 수상한 여자가 관리하는 숲속에 작은 초소를 발견했다. 늙은 덧사냥꾼이 언급했던 상인이었다. 미심쩍은 외모의 여자였지만 상품은 정말 매력적이었다. 그쪽 가족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 토끼 가족부터 이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토끼 가족 하나로 이 카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야? 좋네. 두둑함. 주인의 턴이 끝날 때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도장에 새겨진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로에 피조물들은 같은 방향으로 밀려난다. 힘이 겁나 센 움직임이군. 뾰족한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당한 공격자는 1의 피해를 입는다. 토끼골.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내면 손에 토끼가 들어온다. 토끼의 능력치는 0의 공격력, 1의 체력이다. 실주자. 햇병아리. 새끼 엘크.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당하면 손에 벌이 만들어진다. 벌의 능력치는 1의 공격력, 1의 체력이다. 벌집으로 가겠습니다. 그건 황금 가죽? 아름답네요. 13번 아이. 희생되어도 사망하지 않는다.
고양이랑 똑같은데? 고양이랑 똑같은데 똑같은 카드가 왜 있는 거야? 아, 레어 카드는 각자의 특별한 숨은 능력이 있어요. 13번 아이로아였습니다. 정말 최고급 가죽이군요. 감사합니다. 뷰다, 뷰! 강화. 나 아이템 솔직히 잘 안 쓰니까 강화로 갑시다. 사마귀를 희생할까? 머저리한테 13번 아이를 붙이자고? 천잰데? 머저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건 뭐지? 어? 아, 카드 변형이구나. 위대한 도야.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공수 도장이 있는 맞은편 적의 공격을 막는다. 심지어 잠수네. 와, 진짜 초하드다. 뭐야 저거. 거대한 전나무. 머저리. 아, 머저리 이거 무조건 죽잖아. 그러면 그냥 다람쥐 깔아. 머저리 깔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벌집을 머저리를 희생해서 깔고. 아, 공수를 안 죽는구나. 그러네. 민물거북은 지금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있어요. 이거 희생해서 여기다가. 전나무 개빡치네 저거. 벌집을 여기에다가도 썼어야 됐는데. 그래야지 이게 맞고 카드를 얻을 수 있는데. 아씨. 겁나 때려. 다음 턴에 이기겠는데 이거? 나야. 반갑다. 희생해도 둘 자리가 없어서 희생이 안 되네. 가자. 랜덤 카드? 고슴도치. 날카로운 가시가 공격자를 기다린다. 고슴도치 가져갑시다. 아, 퓨! 반갑다, 퓨! 희생할 카드. 고슴도치를 희생하고 벌집을 강화하자! 아니면 민물거북? 어, 이거 괜찮은데? 민물거북 초탱커잖아. 이 계속 맞을 때마다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는 거지. 람머스화 하는 거죠, 그죠? 강화. 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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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보스전은 너의 자질을 시험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너는 단 한 번의 불길을 극복하거나 죽을 것이다. 두려워 말거라. 연기는 갖게 해줄 테니. 악취가 너의 코에 들어가 목을 마비시켰다. 거대한 사내가 새까만 물에 발을 담그고 여모가에 앉았다. 그는 썩어가는 생선 더미에서 갈고리를 꺼내 일어났다. 나는 낚시꾼. 가서 낚시해라. 잘 뽑았네. 연기는 뭐야? 아, 소리 개커. 소리 조금만 줄이자.
큰 실수였어. 왜? 뭐 임마? 어느 생선? 골라, 어렵다. 저게 뭐야? 무슨 표식이야, 이게? 스컹크. 신선한 생선, 골라, 쉽다. 가져가는 거야, 혹시? 벌써 한 판이 끝나. 어, 너무도 빠르게, 너무도 이르게. 에? 이게 뭐야? 아, 이건 상식적으로 깰 수가 없어. 이 부채가 뭐더라? 이건 깰 수가 없어. 이거 무조건 질 거야, 아마. 저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 게임 오버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죽는다. 이게 뭐야? 제가 게임 오버 아니겠지? 가서 낚시해. 넌 아직 살아있다. 연옥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네가 아직 가기 전에 하나 부탁해야겠네. 죽음의 기념품이 갖고 싶다. 너만의 죽음 카드. 지금은 시시해 보이지, 안 그런가? 우리가 함께 그걸 고쳐나가는 거다. 나는 이게 너에게 죽음을 상기시키길 바란다. 여기, 네 시시한 댁에서 꺼낸 카드들을 의미 있는 일에 써주자고. 이제 비용을 가져올 카드를 고르거라. 뭔 소리야 이게? 희생하라는 건가? 아니면 다음 판에 이게 주는 건가? 이거를? 머저리에서 무료의 비용을. 또 하나, 이번에 공격력과 체력을 가져올 것이다. 수치 말이다. 공격력과 체력? 뭐가? 그러면 무료 늑대가 상승하는 건가? 이제 도장을 가져올 카드를 고르거라. 장차기만의 사기 카드 만드는 거입니다. 오! 그렇군. 그럼 여기에 이제 무제한 코스트를 하면. 뭐야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래 무서워? 네 이름을 묻지 못했지. 풀네임.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초상화지. 준비됐나? 웃을 필요는 없다. 다시 시작이구나. 또 다른 도전자군. 아, 아마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가 데모였을 거야. 이게 데모도 지금 다운이 되거든요, 스팀에서 무료로.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거를 구매를 한 상태여서. 그런데 데모까지만 해서 일단 올려볼까? 때가 된 걸지도. 네가 뼈를 이해할지 모르겠고. 꽤가 많은 주머니 쥐의 비용은 뼈 두 개다. 뼈는 너의 피조물이 죽을 때 생겨난다. 어떤 이유로든지. 아. 자,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원래 유튜브에 안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몰입감이 있고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서 이게 플레이 타임이 기본 뭐 10시간이 그냥 넘는다고 하거든요? 길면 20시간 막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찍을지 말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만 일단 올려보고 조회수가 10만이 넘으면 계속하고 아니면은 그냥 데모로만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임이 있었다는 것만 알려줘도 충분할 것 같아서 네 인스크립션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